산이 어디, 여기서 눈에 띄는 산이 어디예요? 바로 앞산. 저 산이요? 네. 그럼 저 산을 바라보게 돼 있고. 그런데 이 향은 거기를 안 보고 있어요. 그죠? 네. 조금 내려가게 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저... 마침 거기는 있어요. 멀리 보이게 보이게. 아, 그것도 있네요. 저, 나 저기... 그거 못 봤네. 그것도 있네요. 물이 거의 넘어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. 자, 여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물이 습함이 심했던 곳이라고. 근데도 그러면서도 또 어디선가는 물을 저장하는 공간도 있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역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.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물이 이 물일까요? 이 물일까요? 대포물이죠. 대포물입니까? 대포를 살짝 꺾어요. 근데 이게 또 아쉬운 게, 저는 이거 정말 몰라요. 조선시대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, 88항법을 했는지, 정음정음법을 했는지, 뭐 어떤 법을 했는지 몰라요.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큰 물이 저기서 오고 있어요. 자, 왕수지 저기서 내려가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는 작은 물이 내려가고 있어요.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꺾는 거예요. 꺾었는데 불구하고 저 큰 물이 내려오는 것도 역수를 받아야 돼.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 물은 나 몰라라 하는 거야.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더 센터에서 자꾸 꺾지 않았나? 이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.